다시 돌아온 물기 시간. 그래서 체온을 엄청나게 떨어뜨려 4일 동안 38도가 맛있게 끼고 있었죠. 5월 달이면 그거 엄청나게 차갑다. 바깥에 쌀쌀할 때 밤에 그걸 끼고 잤어. 24시간 동안 체온 시켜주더라고. 왜 열났던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술 먹고 다니다 보니까 급성에 이형관염에 걸렸어요. 바이러스성 간염, 전염병.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다가 더럽게 사는 놈들하고 같이 술 먹었더니 병에 걸렸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랑 술 먹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술 먹어요. 술 먹을 때는 진짜 좋은 친구들하고 자꾸 기분 나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술 먹게 됐어. 근데 해필이면 뭐 찌개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예의상? 덜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선생님은 아주 친한 사람들 아니면 숟가락 같이 안 닿는 거거든? 근데 저는 호러 근데 밥을 좀 어우 좁비요. 아, 기분이 더럽잖아. 먹다가 그냥 안 먹고 그냥 술만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아프더라고. 딱 그 이유밖에 없어, 내가. 아니, 혼자 술 먹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있어. 기포수를 보니까 어떻게 되지?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도? 얘도 1.2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식. 이해합니까? 이런 조건이 있다고. 여기서 누구야? 비체스입니다. 좀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실험을 할 때 개선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지금 얘는 광도지? 네.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똑같이 유지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유지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유지될까?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유지될까? 실제 실험 이 과정을 넣어줘야 돼.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그만한 두께가 얇은 어항이 있어. 어항이요? 실험실 같은 데 보면 수조인데 얇은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진 수조가 있단 말이야. 여기 폭이 좁아. 길이에 비해서 많이 좁아. 이거를 갖다 놓으면 물이 열을 흡수하고 빛만 투과시켜주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방식이 있어요. 실험을 개선해야 돼. 영재 학교에서 문제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온도가 또 영향을 주니까 나쁜 결과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실험 2. 실험 1에서 라의 암막으로 실험 장치를 놓고 2시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하였다.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암막은 검은 비닐봉투 같은 걸 덮어놨다는 얘기야. 또는 많이 쓰는 방법으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알루미늄 포일 갖고 감아 놓죠. 암막을 제공한 후 온도가 60도가 될 때까지 표본병을 서서히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하였다. 할 짓은 다 했군요. 자, 실험 1. 온도가, 아, 목표가 아래와 같을 때 실험 2. 자, 이래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세 가지를 써보도록 하자. 실험 1에서 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변화를 자, 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 뭘 유지해야 될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겠지. 아까 그 방법을 쓰면 될 것 같다. 두 번째, 넣어주는 탄산수나 김수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또 뭘 일정해주고 뭘 일정하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쓰라고 그랬어. 뭐 일정해야 될까 여기서? 그건 했잖아. 물의 양. 물이 뭐 광합성에 영향 크게 줄까? 그렇죠. 얘는 아마도 해야 된다면 빛의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빛의 세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변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과 이 식물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것 같다. 그
그밖에 일정하게 유지한다. 기포수 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정말의 크기를 비슷한 녀석을 쓰던가 같은 녀석을 써야 되겠지. 네. 동시에 한다면 비슷한 크기를 유지해야지 기포수가 비슷할 것 같다. 자, 실험 2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이유를 잎의 구조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서술해 보세요. 자, 기포가 발생하는 이유. 실험 1에서 기포 발생하는데 암막을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2시간 동안 발생한 기포 수치였더니 얘는 호흡만 하잖아요.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오케이? 이걸 식물의 잎의 구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서술하래. 자, 검정말은 기공이 어디에 있어? 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얘들은 광합성을 어때? 못하고 지금 호흡만 하는 구조지. 그래서 기공이 이 인맥, 기공이 입의 윗면에 있어요. 검정말은.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방출되어진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식물의 구조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한 가지 뭐가 있을까? 호흡하는 거 관계 있는데 구조와 얘기하라면? 증산작용까지는 증산작용은 일반적으로 물이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식물의 작용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 가지 나중에 생각해 보자. 자, 그 다음 문제들. 자, 그림은 자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기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실험 1, 2, 3 결과를 기포수를 그래프에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세요. 자, 빛의 양이 증가했대요. 자,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다시 라에서 한 단계 계단 올라가는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네. 자, 실험 2에서는 처음에 호흡만 하잖아요, 그죠? 네. 호흡하다가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지. 네. 어떻게 설명하는? 온도에 따라 나타나니까 처음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는 호흡이야. 호흡량 거의 일정하지. 네. 호흡량 일정하니까 기포가 거의 일정하게 변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온도를 높였어. 온도 높이면 어떻게 되지? 60도까지 높였네? 그럼 광합성 영향을 주냐 안 주니? 안 주겠네. 와우. 60도라는 게 또 함정이었다. 굳이 온도를 60도까지 높이면 광합성을 해 안 해? 안 하네. 그래서 얘네들은 찍찍 두 가지를 그려주면 될 것 같네. 어, 생각도 못했네. 여기 찍.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아이고. 진짜 예쁘다. 이거는 낙기기 13이죠. 60도. 40도라는 조건을 생각하지 못하면 낙기입니다. 화학숙제 몇 개 남았니? 몇 개 남았니 뒤에? 반복되는 거 있지 않니? 두 개 남았니? 두 개인 것 같은데. 다음에 어디 가고 어디 영재학교 보길래? 가고 싶은 영재학교 어디? 한과영. 한과영 쓸 사람. 아무도 영재고를 가고 싶지 않아서. 서울과학 쓸 사람. 경기. 여기 중에 될 만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될 만한 사람 많은데? 많긴 해요.